이거 0대 0으로 해야 되지. 어? 왜 1대 0이죠? 어? 저는 이제 저분들에 비하면은 화석보다는 살짝 이제 약간 고인물 정도? 시청자 대전이요? 여기서요? 자, 어떤 대타기를 칠지. 난 큰 누나 응원할래. 어? 방금 뭐죠? 왜 머리 박치기가 안 닿던지? 어, 그런 건 없습니다. 아, 약폰 대공이 또. 저게 바로 무서운 점이. 대시를 3번이든 4번이든 정말, 정말 무서워요. 저 자신감. 지르기가. 저는 지금 울트라 다이아몬드고 오늘 선수들은 죄다 마스터입니다. 기상 시작기 자이언트 잘해요. 스윙 호박죽이래. 호박죽 미쳤다. 위험해요. 뭐죠? 아 이거 퍼포먼스인가요? 저런 기만자는 한번 탈락을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는데. 저런 기만 행위는 정말 용서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 어떤 대회에서 정진련 상대로 어떤 정신 나간 게이짐련이 그렇게 한 라운드 놔두고 CA 했던 거하고 비슷한 거죠. 기만자들은 탈락을 해야 정신을 차립니다. 뛰어! 호박죽 2탄! 호박죽 2탄 나가죠? 2초 확인이 아주 오졌네. 그 계집이 누군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쫄쫄 입은 계집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쫄쫄 입은. 호박죽 2탄 당해버리기. 쌍박죽이래. 6시 누구요? 접니다. 네, 저예요. 제가 맞습니다. 오늘 제가 봤을 때 드베이 오빠 컨디션이 좀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왔는데 이제 저보고 잠을 많이 못 잤다고. 뭐하다고 그러지? 방송 하셨나? 글쎄요. 어쨌든 갑작스럽게 잡힌 크리스마스 이브 그거라서 잠을 못 잤는지 모르겠는데. 알아, 산타 할아버지 기다리셨나? 근데 어쨌든 간에 일주일 전에 연락을 드린 거라서 이제 컨디션 문제는 그날의 운이기도 하죠, 사실은. 아까 프리게임 참 많이 하셨는데. 오빠 같이 해야지! 화려! 왜 안 하냐? 크런치스! 아, 오늘 오빠가 응해주지 않네요. 저는 조금 실망했습니다. 야래. 이거. 제가 힘을 북돋아 주려고 했는데. 도둑미 쭉! 아유. 아니 여기서? 아 잡기가 너무 빨랐죠? 아 어떻게 같이 해주냐뇨. 하면 되지. 오 과연. 아 쉼이 큰 데미지를 노려봤지만 저 이제 고우께 잡기가 정말 무섭다. 아 성공 과동권.
아 이거 이렇게 센 옥살 한번 맞추고 이제 날아오르는 주작이 되면 날아오르라 주작이여. 아직 모르겠습니다. 누가 될지. 과연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아니 저거 이거 완전 피버타임 억텐 틀었죠? 아까 아마 젤리아스님 1000원 감사합니다. 폴리아스님! 폴리아스님 1000원 감사합니다. 3000원 이렇게 작게 해뒀냐고요? 오늘은 제 이거 뭐지? 편육을 광고하는 방송이 아니라 격게임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제 편육 보려면은 다른 날 와주시면 됩니다. 시름맨님은 국내 넘버원 미카라고 보셔도 됩니다. 엄청 잘하시는 분이에요. 시름맨님은 실제로 어 아직 안 끝났습니다. 고등학교 위험해요. 시름 전국 우승. 아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아 정말 싫어. 정말 보고만 있어도 열이 받네요. 저 구석에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스스톤 5. 아 205님이요? 근데 아니 그니까 제가 국내 최소 최고 라인 카 미카 중에 한 명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언제 누가 제일 잘한다라고 말했습니까? 아 이거 위험하다. 천상계 유저 중에 한 명이면 됐지. 아 왔어. 네 쌍박주 쌍박주 타겠습니다. 네 신지팔사. 자 다음 신지팔사고 골교님 그 두 분 가주세요. 대진표 올려달라고요. 아 대진표 누가 살아갈까. 파이팅 하십시오. 3만 점 이상부터는 마스터가 됩니다. 네 맞습니다. 신림입니다. 부끄럽진 않은데요. 리얼로다가 뭐가 부끄러워? 뭐가 부끄러워? 제가 방금 웃음소리에서 부끄럽냐는 오히려 좋아할텐데 즐기고 있는 거 아니고 왜 부끄럽지? 당당하면 재밌는 거예요. 우리 장군이 오늘 고구마 먹고 기분 좋아졌죠? 저 인싸 아닌데요? 아 이거 이거 이거! 와 데미지 7입니다. 스톤까지 마지막 잡기로 잡기로 마무리를 하는 이유는 기를 기 게이지를 가장 많이 채우기 위해서죠. 네 여기서 기 게이지를 오히려 다 쓴답시고 CA 쓰는 그런 멍청한 짓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저 카리는 아케이드 에디션에서 이제 팔다리가 잘리게 됩니다. 네. 아 오늘 역가대 상당히 취약하세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이죠? 과연 와리가리는 통할 것인가? 네 잤네. 리버설을 많이 썼기 때문에 카린의 V 트리거가 없습니다. 오! 오 나왔지! 아! 하단 엄마한테 이럴 거야. 괜찮아요. 카린도 이제 시즌 3 되면은 팔다리 다 잘립니다. 뭐? 이제 저렇게 멀리서 막 강바 이런 거 못해요. 이해할 수 있어. 3프레임 정도면 9프레임이라는 게 말이 안 됐죠. 서강발이 둘이는 해야되던가? 뭔가 해야되는게 없던데. 둘이요? 둘이 뭔가 많던데. 전 그냥 줄이 뭘? 기분이 안 좋아. 아, 방금 못 잤어.
졸음은 좀 하지 마. 맞아요. 나 샌드백님 간답니다. 오빠 인사 하나 하고 가. 드백 오빠 간대요. 갈게요. 다음에 봬요. 우리 많이 사랑해. 끝까지 가주세요. 그럼 가겠습니다. 또 가. 재밌어. 잠을 못 잤대요. 한편 맘스들의 코끼리 아저씨는 코가 손이래. 여러분 저런 세트백이 저런 모습도 유니크한 모습이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두세요. 아니 여신님이라뇨. 누가? 드베기 오빠가 여신님이래. 나보고 비키고 막도사. 이럴수가. 어 근데 카린이 전혀. 아 근데 방금 한판 이기지 않았어요? 이거 점수 스코어 안 올려도 되나? 그러니까 이겼나? 어 카린이 이겼잖아요. 어 지금 말했어요. 하도록 시키 하사노 카타 소레데 허알이 됐어. 네, 이렇게 또 신지840님이 단락을. 자, 다음 잊지마요님, 풍꼬님 와주세요. 네, 자비님. 자부 얘기, 차비, 차비 얘기. 내가 살기 위해서는 교통비. 교통비 얘기. 어, 또 처음부터 제쿠를. 이게 아스트 심리전이네요. 심리전. 아, 방금 바꿨었는데. 아, 근데 콜린 되게 예쁜 것 같아. 콜린 그 옷 이번엔 코스튬이 예쁘던데. 나 근데 항상 기본 코스튬이 좋더라고요. 난 기본 코스튬이 제일 예쁜 것 같아. 짬하, 짬하, 짬하. 아, 그래, 안 한 거 아니야? 아, 맞네. 네, 나왔죠. 키즈. 미라이 토모와 날. 어, 영어 버전이구나. Give up! 저도 항상, 저는 항상 내 기본 코스튬을 되게 좋아해요. 샤오유도 기본이 제일 좋더라고요. 역시 풍장의 콜린은 S급 캐릭터 잡아먹는다 라고 말하자마자 지금 구석에 몰려서 핀치죠? 네 퓨처! 퓨처! 원래 아 저는 대회도 좋아하지만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파티처럼 하는 게 재밌을 것 같아서 뭐 중계도 따로 모시지는 않고 그냥 이렇게 사람들 모셔서 맛있는 음식 쌓아주고 이렇게 하는 게 재밌어 보여서 한 겁니다. 홍이 데미지 좀 보소. Let it go. Let it go. Can't hold it back anymore. 뭐 쌓아줬냐고요? 치킨 피자, 초콜릿, 과자 이런 것들? 잘 찌는 것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재밌게 봐주시면 저는 감사하죠. 아우. 우리 막상 우리들을 이제 즐겁게 보는 그냥 부담 없이 보는 거지만 이제 선수들 입장에서는 상금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 좀 빡겜을. 근데 아까 준팔님은 즐겨 하는 것 같던데. 괜찮습니다. 준팔님은 이제 패자조 승자기 때문에 적어도 1등, 2등, 3등, 아 2등, 3등 중에 한 명이죠.
네, 남청자들은 약 10명 정도 내외에 온 것 같고 나머지 분들은 다 격겜 좋아하시는 분들입니다. 오, 이기나요? 아, 이겼습니다. 이렇게 첫 우승을 역시 빛빛 품고 콜린으로 엘사 마무리 해버리죠. 엘사 엔딩 해버리죠. 각하가 회사 버프 때문에 세다고요? 반격기가 저것 때문에 상당히 무섭죠. 이게 풍꼬님의 콜린이 무서운 점이 뭐냐면 이제 프레임 트랩 사이에 막 반격기를 막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함부로 압박이 어렵죠. 오, 역가드 못 막아냅니다. 과연 여기서 얼음 보숭이 던져주고 아 거시기 친 다음 명치로 덮쳐버리기. 빠가나! 하세요. 고후! 쇼타임! 피니쉬! 대진표 한 번만 해주세요. 대진표를 받아라! 과연 스턴이 걸릴 것인가? 헐렐레! 띠용띠용띠용띠용. 역시 잡기로 마무리를. 이거 하고 한 3분만 쉬죠. 저도 화장실 갔다 오겠습니다. 똥 싼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 안 돼요. 아, 중편으로. 그냥 다 사기야. 도망가죠? 다 사기라고요? 카린 유저가? 괜찮아요. 카린은 곧 이제 운명을 주리와 함께할 운명이기 때문에. 클린한 사기캐지. 이제 곧 클린해질 운명이기 때문에. 더더욱 클린하지. 근데 라시드는 변한 게 없다는 게 말이 돼? 아, 위험합니다. 네, 1대1. 과연. 매화요? 그렇죠. 근데 저는 매화 누로 안 갑니다. 라시드 근데 세긴 세네요. 라시드 너프 없다는데. 그래요? 뭐가 또 좋아졌다는데? 오히려. 캡콤의 아들인가? 형, 진짜 빗세게 해서 오일모니가 왔다 갔다 한 거 진짜. 콜린 어떻게 되나요? 글쎄요, 제가 콜린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콜린? 콜린 뭐가 있지? 사실 저는 주리밖에 관심이 없어요. 다른 캐릭들이 뭐 상향이 되든 하향이 되든 붙어보면 알겠죠 뭐. 구슬치기 하는 여자 캐릭이요? 괜찮아요, 중상 정도? 근데 많이 어렵습니다, 그 캐릭터. 근데 콜린은 그러고 보니까 왜 인기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난 비서 캐릭이라서 제법 인기 좀 있을 줄 알았는데. 그나마 나는 시즌2에서 이제 DLC들 나올 때 그나마 매력적인 애가 콜린 같은데 나머지 애들 매력적인지 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말씀드리는 순간 성능이 구리기 때문에 약해서 그런 거지 뭐. 저 캐릭을 얼마나 발전시키느냐가 문제인데. 와, 저거 기다렸다가! 와, 위트폰이시 보소. 나오네. 방금 진짜 지렸습니다. 앉아 강, 라시드 앉아 강펀치를 기다렸다가 잽싸게 낙하채버리는 풍꾸님의 플레이. 지렸죠. 구석입니다. 이 게임은 구석에 가면 이제 망해요. 그죠? 아,
타이밍이 형 좋지 않았어요. 아, 과연 아픕니다. 아, 하지만 어렵겠네. 아, 세이. 아,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다음은 페넥님과 시름맨인데 잠깐 한 5분 정도만 쉬고 시작할게요. 화장실 가실 분들은 지금 갔다 오시면 됩니다. 5분 후에 시작할게요. 어? 눈뽕을 골랐어. 난 이기고야 말겠다는 강한 의지가 느껴지는 거. 왜 그러세요, 사장님? 뭐 문제 있어요? 본 CPU를 감지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계속 떴어요. 사기 당했죠. 변신도 못하고 변신도 못했어요. 파우마로 닮았다고요? 저 코스튬이 변신을 하면 엄청난 눈뽕으로 변합니다. 코사이어인 마냥 변하는데 그게 제일 싫어요. 아, 아니, 이번 라운드도 변신 안 하네. 변신 안 하고 그냥 좁혔죠? 콤보 보소? 지금 오픈은 실내 매니놀이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연? 아, EX 되고. 아, 오시려면 오세요. 얼마든지 현장 관람은 가능합니다. 대신에 이제 패자 조여가지고 금방 끝날 수도 있어요. 아마 예상 시간은 1시에서 2시 사이에 끝날 것 같네요. 방금까지 있다 왔다고 그러시네요.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사람이 많아요. 지금 좀 많이 빠졌어요. 뭐지? 왜 변신을 안 하는 거지? 변신하기 전에 죽은 거 아닐까요, 혹시? 저 봐주는 건가? 저 베지터 메타잖아. 이 정도라도 널 이길 수 있다. 베지터 메타. 베지터 메타 뭐야? 이 정도로는 널 이길 수 있다? 그러다가 개까이는. 아, 피자 잘 먹었어요. 감사합니다. 부족하진 않으셨나요? 부족하진 않으셨나요? 일단 피자가 남긴 남았는데. 피자 남았다고 하죠? 피자 남았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하냐면요. 어? 어? 언제까지냐면 아마 예상 시간은 한 1시에서 2시 반 사이. 그렇군요. 다행이네요. 문화상품권 40장이라고. 가끔 있어요, 이제. 좀 기억에 되새겨줘야지 강해지는 인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간다. 아, 여기서 후프퍼를. 마치 야가미 모시가 생각이 나네요. 시작해. 제가 뭐라고 사인을. 사실 페네이가 11시에 자는 인간이기 때문에. 아, 그래요? 한참 약해질 시간입니다. 제가 이름 정도는 적어 드릴 수 있는데. 아니, 채팅창에 짬총 잡은 중에. 아, 아니, 이것을. 아, 변신했습니다. 내 초사여인 눈포.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어. 하지만 보이든 안 보이든 간에 그냥 아 네 그냥 녹아버리네. 결국 베지터는 이렇게 끝이 나버리는군요. 역시 베지터. 다음 골든잉크님 폭군님 준비해주세요. 번호를 땄었어야 되는데. 번호를 내가 땄었어야 되는데. 또 우리 짜조님이 외모가 일중하셨잖아요. 네. 곧 부록이시지만 아 이미 부록입니까? 미안합니다. 저보고 루가랜딩인 것 같다고 한 사람 누구예요? 루가랜딩. 어? 어떻게 스테이지랑 딱 맞는 보호색을? 아니 카린이? 카린이 아즈겔한테는 좀 유리하지. 역가드 공격으로 완전 밀어붙입니다. 아니죠. 제가 지면 이제 이렇게 잡혀가면서 죽어야지. 왜 뒤에 패배자들 다 세워두고. 그러네. 동상으로다가 좀 이따 해볼까? 재밌겠는데요? 패배자 레드불 뒤에 패배자들 다 세워두고. 아 개웃긴데? 내가 이 대회 주최자였어요. 내가 주최자다. 어! 어 맞았지. 하차 녹았다! 고래대! 어, 많이 됐어요? 별로 안 나네. 역시 아비게일이라서 피통이 많아서 잘 안 찍네요. 간다. 골든이크님 오늘의 골든이크님 뭔가 좀 다르시네요. 오늘 뭔가 플레이가 약간 진정돼 있어요. 너 한번 죽어봐라. 집착 매치. 아... 약간 막가자는 플레이죠. 죽겠죠. 딱밤. 어머 딱밤 너무 아프겠다. 딱밤 너무 아파요. 지르기는 뭐다? 무조건 죽는 겁니다. 상대가 죽든 내가 죽든 누가 죽든. 데미지 뭐야? 원래 잘 되시네. 캐릭터는 그대로인데 스틱스리가 너무 불안하다. 아 근데 아 방금 봤어요? 와 앉아 중펀 서서 중펀 진짜 미쳤다. 이거 사기 나옵니다. 사기 사기! 아 안 걸렸죠. 잘 먹고 있어요. 와, 아 잘 밀어. 타이밍 좋았어. 갑니다 갑니다. 역시 그래도 카린이 데미지가 좋아서 은근히. 아, 아 여기서 앉아 강킥을. 설마 저걸 해주면. 역시 게임은 프레임이 다가 아니야. 오늘의 골든 위크님은 뭔가 다르다. 저번... 지금 황금 연휴 기간 크리스마스 월 일 월 화 아니 토 일 월 더더욱 강해집니다. 누가 인싸력이 더 크냐. 앞사력이 더 크냐. 오늘 사장님 보통이 아닌데요. 어디서 과외 받고 오셨어요? 오늘 입던 게 보통이 아닌데. 원래 이러신 분이 아닌 걸로 아는데. 원래 조용한 사람인데. 원래 되게 조용하신 분인데 오늘따라 오늘 되게 오늘은 콜린 오늘은 골드니크님이 앗사르기 강해. 간다. 자 이제 폰콜린. 아 마침 크리스마스 맵이네요. 아, 잠수복 콜린. 아 오늘의 골든 위크님은 뭔가 다릅니다. 저 예전에 실림 대회에서 처음 오셨을 때 그때 골든 위크님은 내일의 조가 돼가지고 다시 내려가셨는데 오늘은 이렇게 침착한 모습을 많이 보이세요. 왜냐면 오늘은 금액이 상당히 크게 걸려있기 때문에. 어, 예. 와, 개 멋있다.
완벽하게 낚았죠? 즐겨요. 인싸가 뭐냐고요? 인사이드요. 아싸는 아웃사이드. 왜 대학교 다닐 때 막 아웃사이더다 아웃사이더다 이렇게 하잖아요. 다 모이고 있어요. 어? 아픕니다 이거. 볼린한테는 좀 위험한. 어? 와 여기서 과감하세요. 과감한 플레이는 과감한 플레이다. 일단 넘어뜨려 놓고. 저거 하얀색 데미지 진짜 많이 쌓이거든요. 저거 아파요 많이. 어. 아 오.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저게 근데 너무 빨리 비비면은. 뭐지? 오로치에 바로 맞아가지고 카운터로 맞아가지고. 아 그래요? 응. 그래서 이게 이거 한 다음에 이거 강선한 다음에 오로치 늦게 하는 게 무서워요. 아 그렇군요. 강제가 되기 때문에. 오늘의 사장님도 뭔가 다르다. 입 퍼는 것과 지식이 모두 해설과 재미를 모두 갖춘. 내가 하는 게 이거 하나밖에 없어. 딱 나왔네. 펑커님 표정 어때? 게임할 때 이거 얼굴 45도 각도로 짝꿍 이게 하려고 하는 게 재밌어. 제가 진짜 돈이 엄청 많다면 맨날 이렇게 즐겨보고 싶네요. 이게 선수가 아니고 이렇게 멀리서 보는 입장이 되어 보니까 정말 재밌네요. 난 저 긴장하는 표정 너무 싫고 저 긴장되는 느낌 너무 싫거든. 내가 예전에 한 달에 한 번씩 열었다고. 아 그 좋았는데. 정말 재밌거든. 히히덕거리는 거.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멀리서. 선수들의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돈을 탕진해가면서 히히덕거리면서 보는 게 너무 재밌네요. 갑의 기분인가요 이게? 예전에 대회 때 한 여성분이 그 1라운드에서 생시에를 썰려서가지고 그걸 아주 죽었는데 뭔 저게 뭐죠? 정말 재밌네요. 이게 바로 갑끼리의 대화입니까? 아, 네. 아 이거 갑끼리의 대화가 오늘 또 네. 하지만 저는 또 다시 내일이 되면은 한 네. 명의 을로서 내일 방송하시나요? 당연하죠. 쉬지 않으시네요. 저는 다음 주 목요일에 또 파티가 하나 트위치 파티. 아 그 무슨 릴레이인가 뭔가 그건가? 아니요 그건 이미 했고요. 아, 이미 했나? 저에 대해서 너무 소식이 늦으시네요. 차라리 그냥 잠자고 듣고 계셨다면 저 나왔을 텐데. 걸렸네. 목요일에 뭐가 있지? 오 이거 데미지 셉니다. 과연 위험해요 잡기. 아 탈출 잘하시죠. 여기서 잘 도망가네요. 나 저 도망가는 거 힘들던데. 와 여기서 이게 잡기가 구석에서 잡기냐 이제 쉬. 아 이거 저 운이 진짜 좋은 타이밍이었어요. 아 쉼이 강하게 때리려고 쉼이 노렸는데 잡기 그냥 선택을 했었어야 되는데 데이지와 트리거를 아꼈죠. 오 후코보니의 천원과 감사합니다. 생시즈로 탈락하신 DJ 판타수아님 요즘은 뭐 하시는지 아시는 분 있나요? 설풍 한번 먹여보고 싶네요. 무한 설풍 한번 먹여가지고 한번 돌기 돌게 해야지. 아네 이렇게 아, 근데 이거 풍코님 1점 줘야죠. 아 1점? 아까 이기지 않았어요? 아, 이겼나? 이거 풍코님이 한번 이겼잖아. 이거 입을 너무 재밌게 털어가지고 깜빡했죠. 미안해. 어 로켓스님 이겨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비바바이 비바스네 9.99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고마워요. 로켓스님 짬타수아님은 2개월이나 더 지켜볼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얻으셨네요. 고급 구독. 어 건물방 어? 어 지금 건물 밖에 계시는데 어? 건물 밖? 가서 못 온다고요? 3748샵 3748샵 거기 3748샵 누르면은 비밀번호 열린다고 합니다. 고생했습니다. 3748샵 손바닥으로 터치를 하신 후에 3748샵 아니면 누가 열로 누가 후보니 좀 내려가서 넥세르님이 내려가셔서 문 열어주신다고 합니다. 자 다음 암핏플레이와 씨름맨님 준비해주세요.
감천사. 아차기 감천사.